에리 형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출신이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 콘텐츠로 삼아 활동하는 유튜버답게 롤을 모르는 사람이 게리 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리쌍의 강게리가 먼저 생각나겠지만 그는 한때 구독자 80만을 보유했던 유튜버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아, 물론 강게리와 아예 연관이 없지도 않은 게 게리 형 본인이 실제로 게리를 닮아 게리 형이라는 닉네임을 지었다고 하며 일부 누리꾼들은 가수 게리와 유튜버 게리 형을 동일인물로 착각해 지식인에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게리 형의 주 콘텐츠는 대부분 롤과 관련된 콘텐츠로 패치노트 읽어주는 남자, 장인을 만나다, 장인대전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초창기 방송은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했지만 얼마 뒤 트위치로 옮겨 활동했다고 한다. 주 챔피언은 오른, 게리 형은 프로게이머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높은 숙련도와 이해도를 갖고 있기에 오른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으며 본인이 말하길 오른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는 별로 안 궁금하니 패스. 참고로 나는 롤을 안 해서 오른인지 뭔지 잘 모른다. 2019년 당시 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게리 형은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 그대로 방송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이 점차 흘러 밝고 착한 동네형 이미지와 오른 장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 인기 급상승 영상에 그의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3월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하더니 약 한 달 뒤 70만 돌파, 최고점 80만 명을 찍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터져버렸다. 그것도 갑질 논란이 말이다. 때는 2022년 2월 80만 게임 유튜버 G씨가 전 편집자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며 사건은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G씨의 편집자들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G씨가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내뱉은 수위 높은 욕설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얼마 뒤 해당 유튜버의 존재가 게리 형이라는 게 밝혀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 게리 형은 친근하고 착한 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녹취록에 담긴 그의 욕설과 패드립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커지자 게리 형은 해당 발언을 인정함과 동시에 편집자들을 만나 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던 분은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게리 형은 처음부터 폭언과 욕설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편집자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대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인데 요점은 게리 형이 편집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선물 용도의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부당 업무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편집자가 퇴사한 이후 새로 채용된 편집자들까지 약 10명 이상의 편집자들이 폭언을 못 견뎌 수주 만에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게리 형은 해명 방송을 통해 몇몇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패드립은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 선물 영상 제작을 시킨 적은 없다 등 몇몇 내용을 부정하며 방송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응원하는 일부 팬들도 있었지만 평소 유쾌하고 바른 이미지를 보여줬던 게리 형이 뒤에서는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에 더욱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마치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를 자랑했던 벤츠가 다이어트 보조제 허위 광고와 함께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처럼 말이다. 참고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게리 형이 편집자를 고용한 사람으로서 영상에 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말한 것뿐인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생겨나며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이후 전에 같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해당 녹취록에는 장애인 비하 발언부터 시작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욕설이 담겨 있었고 해당 당사자는 피해자가 여럿인 줄 몰랐기에 단순히 나만 못나서 나만 욕설 폭언을 듣는구나 라고 가스라이팅 당하며 순종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지만 노딱 문제로 입증하고 결국 게리 형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편집자들에게 연락이 닿아 사과를 했다고 말하며 자숙의 시간과 함께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입장문에는 그동안 게리 형이 편집자들에게 저질러왔던 일상생활 통제 및 갑질, 가스라이팅, 높은 업무 강도로 생긴 건강 악화, 각종 인격 모독 및 욕설 등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렇게 자숙에 들어간 게리 형은 약속의 6개월을 지키기 위해 5개월 뒤 복귀를 선언. 구독자는 82.4만 명에서 현재 53.8만 명까지 약 30만 명이 빠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송을 하며 유튜브를 하고 있다. 역시 돈이 최고다. 이상이다.